지금 이마 라인보다 눈썹뼈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정도면은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얇으면 어디가 항상 붙냐면 이 부분이 항상 머리가 붙어요. 이거를 얼마나 덜 붙어 보이게 하느냐. 그렇죠.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한국 이름은 제 민채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이마가 M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머리는 곱슬이 많고요. 머리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휘고 있습니다. 구렛나루와 뒷머리 뿌리가 굉장히 위에 있고요. 위에 있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흩날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수리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볼륨 자체가 아래에서밖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머리가 얇으신데 숱도 좀 적고 이마에 M자 있고 그러면 뭐 스타일을 하려고 할때 머리가 자꾸 이마에 붙어요. 최대한 그 모든 내공을 다 뽑아내서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뒷머리 볼륨이 잘안 나오는 두상이에요. 그래서 뒤에를 좀 약간 아래쪽까지 좀 채워 넣으면서 뒤에 비율을 잘 만들 거고요. 지금 이분이 장두영이거든요. 그래서 옆머리 너무 짧게 자르면 얼굴이 좀 길어 보일 수 있다고. 장두영은요, 옆뒤가 들어가고 앞뒤가 튀어나온 두상을 뜻하고요. 단두영은 반대입니다. 옆에가 튀어나오고 뒤에가 앞뒤가 들어간 두상이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단두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머리숱도 많이 없으니까 너무 비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뒷머리랑 옆머리를 좀 약간 남겨서 자르고 댄디컷으로 그렇게 자를 알겠습니다. 겁니다. 앞머리 시술로 하고. 앞머리 쪽은 굉장히 리치가 작고요. 뒤로 올수록 리치가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한국인들은 머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지금 오신 베트남 외국인분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지는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롱펌을 하기 위해서 연화제를 발라줍니다. 아니, 지금 어려운 게 작업을 하려고 하면 또 가까이 발라야 되거든요. 너무 가까이 바르면 머리가 달라붙고 딱그 접점이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발라야 돼요. 딱 볼륨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바를 거예요. 볼륨이 죽지 않게 약 작업하는 동안 모양을 좀 잡아놓으려고요. 머리를 잘 말리고 나면 다시 곱슬기가 올라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기를 통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흘러가는 방향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데 뿌리는 반대 방향이에요. 이쪽은 또 이렇게 S컬로 머리가 잡혀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시스루 형태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머리 형태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뿌리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이마 라인보다 눈썹뼈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얇으면 어디가 항상 붙냐면 이 부분이 항상 머리가 붙어요. 이거를 얼마나 덜 붙어 보이게 하느냐. 이게 그렇죠. 오늘 핵심이에요. 큰일 났어요. 너무 이렇게 앞쪽으로 잡혀 있고 눌려 있는 머리라서 뿌리가 잘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뿌리에 약처리를 하고 뿌리에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볼륨. 거기에 약을 바르면 동시에 볼륨이 죽기 때문에 약을 거기까지 바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제 초벌한 작업 위에 고데기로 앞쪽으로 잡아줘요. 이게 1차 작업이에요. 그리고 2차 작업이 뭐냐? 이 머리를 이제 옆으로 틀어줘야 돼요. 앞쪽으로 당겨주면서 이렇게 뿌리를 살리면서 앞쪽으로 떨어지고 양쪽에 끝쪽에는 부채꼴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 정도까진 잡아놔야 중화했을 때 이것보다 조금 늘어져요. 요렇게 해서 3차 작업을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푹 죽어 있죠? 여기를 섹션을 떠서 한번더 작업해 줍니다. 지금 뿌리가 아무리 건들고 살려놔도 이 정도기 때문에 14mm로 한번더 들어갈게요. 고온의 열로 이렇게 해서 뜸을 천천히 주면서 떼게 되면 이렇게 뿌리가 올라오죠. 자, 지금 펌이 끝난 직후고요. 머리를 말리고 나서 빗질만 했습니다. 커트를 통해서 모양을 다시 만들고 예쁘게 드라이를 해볼게요. 저 이런 머리 네. 처음 봐요.
처음 봐요? 네. 어때요 느낌이?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머리 펴진 거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아 거의 곱슬머리 사람들이 자신 머리 좀 싫어요. 아 네. 곱슬머리신 분인데도 이렇게 머리가 얇으면 볼륨이 드라마틱하게 살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피고 싶어 하는 이유가 진짜 자기 머리에 컴플렉스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곱슬머리에서 펴진 자신의 처음 그 모습을 보면 엄청 신기하고. 그렇죠. 이 머리하고 그 베트남 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잘생기다. 잘생겼다고요? 네. 어, 이 머리하고 하면요? 네. 근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어, 잘생겼죠. 진짜. 본인도 알고 있죠. 네. 지금 머리에서 저희가 네.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연예인 머리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받아볼래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신 있으십니까? 오케이 가시죠. 전체적인 디자인을 공개를 하고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뜨면 안 돼요. 네. 머리 한번 고점 찍어보자. 모든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커튼을 내려주세요. 이런 머리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너무 예뻐졌어요. 맨날 이렇게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너무 웃길게.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요. 그리고 머리가 많이 가늘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잘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 저희가 베트남 가서 베트남 사람들 머리 해주려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때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머리가 끝나고 나서 저희 게스트분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저 너무 감사해요. 아, 저 머리도 머리지만 정말 이분에게 정말 뜻깊은 기억이 된 것 같아서. 아, 저도요. 진짜 뿌듯해요. 그리고 딱 맞는 헤어스타일을 저희가 찾아드린 게 너무 좋았고요. 어, 저희 금강연화 채널이 이제는 외국인 게스트를 한국에서 이제 많이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가위와 빗을 들고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콘텐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어, 이번 영상 헤어의 가치를 높이다 금강연화였고요. SK 민재입니다. 민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베트남어로 빠이빠이가 뭐예요? 따르그마. 바이바이.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네.